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원수들을 신원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복수하신다.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딱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11조를 안 내면 벌 주고 내면 복 준다. 이것도 뭐예요?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꼭 답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면 하나님이 열받으면 그 원수들을 다 잡아서 뭐예요? 죽인다는 거, 그 복수한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는 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열받아서 화를 낸다 이런 말을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의 분노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들의 분노와 같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들이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됩니다. 막 화가 나서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고 해치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분노요,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분노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 그런 분노는 조건적 분노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 분노와 조건적 복수하고 그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분노와 복수지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조건적인 인간의 진노하고는 달라야 될까요? 안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조건적인 우리가 하는 복수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복수를 하신다면 그 복수도 어떻게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상대방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분노하실 리가 없죠. 왜? 말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말이 다 안 맞아요. 예. 네. 중요한 단어들의 뜻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적용했던 단어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가 단어 자체는 같을지라도 뜻은 뭐예요? 다릅니다. 뜻은 다르다기보다는 정반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건적인 우리 죄인들이 누가 나한테 나를 사기쳐서 나를 화나게 했다. 돈을 안 갚는다. 죽이고 싶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조건적인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분노와 복수는 하나님에게는 적용될 리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사 이제 원수들을 복수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야,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복수하네? 이래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꼭 같은 걸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싸워요. 교회라는 곳이 싸움이 참 많은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진짜로 하면 싸움이 없는 곳이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네,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렇죠. 나한테 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걸 가지고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들 싸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화가 되라. 변화가 안 되면 너는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차, 박수! 변화를 받으라. 나는 말은 무슨 말이게? 너희들 변화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줄게. 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걸려가지고 지금 병이 나야 되는데 낫는 것도 변화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을 수 있어요? 아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여러분 기술로는 절대 못 나요. 그거 꼭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착해지는 거. 나의 그 성품이 변하는 거, 조건적이다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하는 거. 예. 우리 명일 선생은 굉장히 좀 수 털리면 어떡해?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약을 올려도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가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야. 현대의학적 치료 해봐야 그건 증세 치료밖에 안 돼. 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치료로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 생명의 소관이지 우리 인간 차원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왜? 내가 나를 치료 못하니까. 그러나 뉴스타트에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치유 받으러 온다. 왜? 치유는 더더구나 병원서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치유를 받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조건적으로 살지 마라. 네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보면 네 유전자 꺼진다. 이제는 나를 이 세대보다는 하늘의 세대, 즉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누가 해줘요? 성령이 오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수술을 하고 뉴스타트를 할까요? 수술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럴까요? 자꾸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강의를 쭉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교회를 댕기면서 배웠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뭐 아무로 뭐 내가 안 낳고 숨진다고 해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뭐예요? 됐다. 이래서 여러분.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는 성령.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된다. 이때까지는 이래도 될까 이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뭐 바랄 거 있냐? 이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주셔야만 돼요? 성령이 주셔야만 돼요. 예. 자, 이 성경은 한 줄 한 줄이 다 의미가 심장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되라. 멋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을 내가, 즉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자, 이제 좀 시간상 좀 생략하고, 너희를 못 살게 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수, 같은 복수는 이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조건적 사랑으로 하는 복수, 그거는 결국 상대방을 죽이려는 복수다. 그런데 그런 복수 이제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왜 이래 시끄럽게 울어 샀냐? 시끄럽구만. 좀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울 때, 웃을 때는 어떻게? 같이 웃어주면 행복하고, 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뭐예요? 예, 이 마음이 많이 풀려요. 아시겠죠? 예, 예.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자, 이게 이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럼 악이란 건 뭐예요? 그게 조건적 사랑이 악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려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그래서 고통을 가하고 벌을 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시킨 거는 뭐든지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려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보고 지나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너희들 부려먹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뭐 하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려먹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조건적으로 나오면 너도 조건적으로 받아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 이제 아무에게도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라. 자, 선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싸우려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듭니다. 예. 네. 그 왜 수상한 모션을 쳐요? 그거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예. 네. 일일이 뭐예요? 따지고. 일일이 주의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 주의를 받은 대로 안 하면 또 훈계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대꾸했다가는 그게 싸움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누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모든, 여러분, 너무 추측하지 마세요.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해주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해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좀 보여줘라. 그 목적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다.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참 그 하나님 참 좋다.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너는 복수하지 마라. 오직,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지금 그 원수가 너를 그렇게 괴롭힐 때, 너는 화내지 마라. 그 사람과도 어떻게 평화해라. 그리고 그 복수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가 어떤 것인 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원수는 내가 갚을게. 내가 갚아줄게. 너희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서 너희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는 잘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하고 뭐예요? 같다. 아, 그렇게 되면 나보고는 그냥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이 가서 뒤통수를 빠게 버릴 거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자, 내가 너 원수를 갚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밥 주라, 먹을 주라.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뭐요? 마시게 해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희한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내 원수를 어떻게 갚아준다고? 나는 지금 라면도 끓여주고, 주스도 사다 주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물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조건적으로 하는 거다. 조건적인 해석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꼭 복수해 줄게.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네가 할 일은 뭐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네 원수가 자 예를 들어서 제 돈을 떼먹은 내 친구가 이제 내 돈도 떼먹고 날리고 도박으로 날리고 자기 집도 팔아가지고 날리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 노숙자가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상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 새빵에 데려다 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예? 네? 맛있는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리. 이 참 희한한 얘기예요. 응? 그것이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이다. 내가 왜 갚는다? 내가 네 원수,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원수에게 내가 뭐예요? 진노하기 때문이다. 나의 진노로 내가 진노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그런 식으로 갚아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렇죠?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의 진노가 뭔지 아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는 아직도 우리가 몰라. 그 다음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이 뭔 줄을 몰라요. 요거 두 개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예. 네. 우리 뉴스타 센터의 최고의 연기자 임영일 씨를 소개합니다. 아, 박수로 맞으시죠.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우리 임영일 선생을 내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3대 독자야.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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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잘 키우느라고 정말 욕을 봤는데, 예. 이제 이 자식이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은 안 했지. 도박은. 그렇지, 그렇지. 도박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자와. 이걸 좀 했지.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우리 이명희 씨 주먹 있어요, 아시겠죠? 키는 이래도 이거 한 방 들어가면 팍팍 쓰러진답니다, 덩치들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간이 나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B형 간염도 있고 간 경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암이 생겼어요. 그 부분은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간 경화되었으니까 술도 못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들은 거야. 그 전에 건강할 때는 뭐 아무리 좀 네가 저 속초에 가서 설악산에 가서 뉴스타트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고 아무리 뉴스타트 가자 그래도 천만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안 하면 곧 죽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갔다 말입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영일이를 이번에는 말을 듣고,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맞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자식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얼굴이 완전히 노래, 그죠? 황달이 껴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너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아니 그 걸로 가면 그 너무 다 다친다고. 위치를 잘 잡아. 그래서 영일아, 이 아버지하고 가자. 뉴스타트 가면 거기 이상구 박사라는 산이 있는데 걸로 가야 너는 이제 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어. 영일아, 영일아, 영일아. 영일아, 영일아,
가자, 가자, 여기라, 일어나. 일어나. 신도 말해요, 크게. 야, 아버지 속 타요, 안 타요? 어? 얘를 살리고 싶은데, 죽겠다는데? 이런,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안 해? 안 해.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어요? 아니지. 살리려고 그러는데 지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뭐겠어?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의 고통. 응?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갚아주는 방법은 뭐예요? 머리 위에 수출, 숯불을 올리겠다. 자, 성경에서 숯불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주로 누구가 누구에게 제사 그럼 뭐가 있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그렇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제사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신한테 뭐요? 좀 잘 봐달라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제물은 뭡니까? 돼지 대가리야. 그렇죠? 돼지 목쳐가지고 돼지 대가리. 탁 올려놓고 올해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잘 되게 잘 봐주십시오. 그거를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사람이 신에게 알랑방구 뜨는 거야. 뭐 먹이는 거요? 뇌물 먹이는 거. 그것이 제사라고 다 알고 있어. 모든 제사는 그래요. 모든 제사. 그거 안 바쳤다가는, 그 제물 안 바쳤다가는 어떻게 돼? 신이 뭐예요? 과노해서 애군을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집에 이런 애군이 온 이유는, 뭐,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못 모셨다. 그래서 제사들을 죽어나 사나 지내잖아요. 며느리들 혼나지. 근데 그거 안 했다가는 뭐예요? 애군이 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적인 잡신들에게 뭐예요? 속아서 휘둘리면서 살았다고. 그런 걸 제사라고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그런 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안 지내면 혼나니까. 그것은 조건적 신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한 제사는 뭘까?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분노가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그것처럼 제사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여튼 성경은 이 세상, 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비슷하다고 같다고 가르치면 큰일이죠. 성경의 제사는 이겁니다. 제물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 하나님 준비하시는 재물은 뭐다? 자기 아들이다. 네. 언젠가 하나님이 진짜 제사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이 세대로부터 구원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하실 거다. 즉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어서 우리 이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매년도 아니고 매월마다 매 계절마다 그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보고 재물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내는 겁니다. 박수, 멋진 게 이제 아시겠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예. 아니, 이제 숯불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머리들이 다. 예. 대머리들은 수상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가 진짜 제물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희생 제물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희생제물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 상징하는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고 상기하기 위하여 매월 매 계절마다 지내는 그 제사의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로서의 동물이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어린 양을 그 성소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님에게 뭐예요? 전가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양의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받아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가해요. 전가하고 나서 양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양의 칼로 양의 목을 찔러요. 그러면 양이 뭐예요? 피를 쫙 흘려서 그 양들은 인상부터가 순진해 안 해요. 예, 네. 양들은 싸나온 끼가 하나도 없어. 뭐 사자니 뭐 고양이만 해도 뭐예요? 인상이 싸나운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 무기가 하나도 없어. 무기.
뭐 이빨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뿔 가지고 뭐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무기니? 그 양들은 또 둔해요. 또 그럼 주인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뭐요? 졸졸 따르는 겁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릅니다. 지르고 거기서 양이 죽으면 이제 양을 잘라가지고 기름을 콩팥 곁에 있는 기름 여기 복막에 있는 기름 이제 기름만 다 잘라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 제단 위에서 그 이제 제단 위에 올리는데 그 제단 밑에 숯불이 있어. 그 숯불을 벌겋게 해서 기름을 태워.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죄를 태운다. 그래서 기름이 우리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태워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들의 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아서 책임지셨다는 뜻이.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 하나도 참 은혜로워요, 아니요. 그렇죠. 신들이 너무 새끼 이게 돼지가 좀 싸구려 같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우리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중에 어느 땐가 오셔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양심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나한테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그 제사가 은혜로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기름을 올려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는 것이 뭐예요? 숯불이야.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는 것이. 즉 기름은 뭐를 태우는 거라? 죄를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태워서 없애주는 것이 바로 숯불이다. 그래서 숯불은 죄를 태워주시는 성령을 불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숯불은 그 성령의 불,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다. 거죠. 자,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네 새방에 데리고 와서 재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다 하면 라면도 끓여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래서 잘 돌봐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가 나를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나를 쫄딱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내가 그 돈도 이제 사기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사골세 월세빵 지금 사는데 그 돈 떼먹은 놈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친구가 이상할까요, 안 할까요? 상구가 자기를 어떻게 때려 죽여도
화가 안 풀릴 텐데. 아, 얘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자꾸 뭐라고 물어볼까요? 성구야, 너 나 안 미워? 너 나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 그 상구가 뭐라 그러게? 그렇지. 너 참 미워.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가 배우는 성경에는, 너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너를 어떻게, 배고픔은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르네? 그래? 진짜 그게 맞아? 그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래서 나도 네가 밉지만, 나도 지금 기도하면서 너에 대한 미운 마음, 너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달래주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예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뭐라 그러겠습니까? 와. 그러면 상구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지 그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럼 상구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기쳐서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너를 죽이고 싶은 하나님은 아니야. 와, 그러면 상구야, 내가 만약 네하고 교회를 같이 간다.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는 거야? 물론이지. 이 자식 깜짝 놀라. 왜? 이 온 세상에 이 자식이 사기치다가, 상구뿐만 사기친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치고 돈 빌려다가 계속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원수진 놈들이 많아. 근데 그 놈들이 다 뭐예요? 찾기만 찾아봐라.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제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 그런데, 상구집에 오니까, 자기가 사기친 상구집에 오니까, 상구는 자기를 돌봐주고, 상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세상 쓰레기가 되어버린 자기 같은 놈도 뭐예요? 받아주신다네. 그런 상구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그 친구가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 그러면 상구야, 너 다음 주 교회 갈 때 나도 데리고 갈 수 있어? 아, 네가 가고 싶다면야 물론이지. 그래.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같이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이 막 나오는데 이 친구가 뭐요? 막 우는 거야. 아이, 제가 이 나쁜 놈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할까 안 변할까? 네. 그것을 기독교라 그런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가지고,
녀석이 그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야, 목사님 말씀도 참 좋더라. 그러면서, 상구야, 나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했어. 나는 더 이상 도박 안 할 거야. 성령이 번쩍한 거야.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요? 변화를 받을 거야. 그래. 네. 그래서 친구가 그날부터 생각을 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바꾸고, 예. 네. 이제 몸도 좀 회복돼가지고, 일자리를 보러 다녀. 일자리 구하러. 그래서 상구야, 내가 열심히 일자리 구해가지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빚진 거 뭐요?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도박은 도박. 그거는 이제 난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취직하니까, 직장에서, 이 사람, 믿을만 하다. 요즘 사람 같지 않다. 꾀도 안 부리고. 이야, 그래서 자꾸 뭐요? 상급자들이 자꾸 진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세상에 4년 후에 상구한테 빚진 거 다 갚았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는 복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수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원수를 벌주고 죽여버리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 다리를, 뼈를 문질러 놓고,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요. 시진핑이가 교회를, 중국 교회를 박해하면, 시진핑이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우한 배렴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이야, 벌줬냐. 그래. 하나님 그런 조건적인 짓 안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기의 죄에,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쳐서 해먹은 그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 친구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머리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 와서 번쩍하면 우리의 뭐가 확 바뀌어요? 뇌파가 확 바뀌잖아. 예. 그러면서 뇌파가 바뀌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잖아. 예. 그렇게 돼서 사람이 변해서 그 변화된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복수가 하나님의 복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는 말은 그 친구의 머리로 뭐요? 성령을 받게 해서, 내가 정말 죄가 많은 놈이지만, 나같이 나쁜 놈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절대로 용서 못할 만큼 나는 악하고 나쁜 놈일지라도, 이 상구가 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라고 해서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하여금 이 악한 친구를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출발, New Start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 그래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지, 조건적으로 갚지 말고, 뭐요? 그 조건적인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그걸로 갚으라.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갚으신다. 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야, 이거 참 감동적이다. 그래서 박수를 칠 때 여러분은 치유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분노도 좋은 분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그 분노 속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분노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주시고 싶어도 받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분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 나 같은 아무에게라도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만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 그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숯불을 우리의 머리 위에 올린다는 말임을,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그 숯불이 우리 머리 위에 올려진 것처럼 성령으로 깨닫고 변화를 받는, 그리하여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